남해안에 적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양식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자체와 어민들은 40도가 육박하는 폭염에도 100톤이 넘는 황토를 살포하며 방제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적조주의보 발령 기준보다 7배나 많은 적조 생물이 발견된 여수 앞바다. 물고기 폐사를 막기 위해 양식장으로 가는 바닷길 길목에 연신 황토물을 살포합니다. 방제정들은 뿌려진 황토가 잘 퍼지도록 바다를 휘젓고 다닙니다. 적조 확산을 막기 위해 하루 동안 100톤이 넘는 황토가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현재 적조 생물 제거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황토 살포입니다. 가장 친환경적이고 어류라든지 폐류에 가장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은 어류 아가미에 붙어 호흡 곤란을 일으킵니다. 현재 바다 수온이 적조 생물이 증식하기 좋은 온도인데다 폭염까지 이어져 적조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조로 해마다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본 양식 어가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예, 저희들은 차광막을 설치하고 액화 삼소통을 준비하는 등 적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당국은 양식장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산소 발생기를 가동해 적조 예방에 적극 나서달라고 어민들에게 주문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